이태리 힙합 그룹의 리액션을 한국인이 한다는 건 아마 당신들도 이거는 놀라운 사실일 거예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4/7 칠링입니다. 네, 또 오늘도 리액션 영상을 이렇게 찍습니다. 제가 너무 또 태국 것만 열심히 했죠.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탈리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번에 소개해드릴 그 리액션을 진행할 아티스트는 제가 작년부터 주목을 해오던 3인조 힙합 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. 다크 폴로 갱이라는 이탈리아의 아주 잘 나가는 힙합 그룹입니다. 뮤직비디오들의 조회수가 몇천만 뷰예요. 나올 때마다.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키가 크고 훈남이고 얼굴이 작고 패션이 되게 멋있고 그리고 그룹 인원이 3명이고 옷 스타일 때문에 그런지 저는 자꾸 이 미고스와 자꾸 연상을 하게 돼요. 미고스는 좀 힙합을 입는다기보다는 약간 명품 캐주얼의 목걸이 치장을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그룹이잖아요. 이 친구들의 패션도 미고스와 많이 유사한 점들이 많아서 항상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게 됩니다. 이들의 음악이 특히나 또 트랩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는 그룹이다 보니까 더욱더 미고스랑 자꾸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다크폴로 갱의 뮤직비디오,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녹화 기준으로 하루 전에 떴습니다. 뮤직비디오 제목이 좀 발음하기가 어려워요. 깜브리알레 아데소 입니다. 정확하게 제가 구글 번역으로 소리나는 대로 읽었습니다. 영어로 얘기를 해석을 하면은 Change Now 라고 하더라고요. 또 한국인 리액션은 다크폴로 갱의 리액션은 아마 최초인 것 같습니다. 다크폴로 갱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이태리 힙합 그룹의 리액션을 한국인이 한다는 건 아마 당신들도 이거는 놀라운 사실일 거예요. 그래서 다크폴로게이의 캄브리알레 아데소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진행을 합니다. 제규어 매장이다. PPL인가봐요. 제규어 PPL인가봐요. 잠깐만, 아까 저 패딩을 봤는데 이거 발렌티노인가요? 폰트가 발렌티노 같은데 그쵸?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거 갖고 계신 분 제보 부탁드립니다. 발렌티노 같은 패딩으로 3명이 맞췄네. 오, 레인지로버. 레인지로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. 레인지로버의 간접 광고인가? 아, 저는 또 이런 또 이태리어로 된 래핑이 또 들을 때 되게 또 흘러가듯이 이렇게 이게 유연한 이런 래핑들이 되게 저는 좀 너무나 좀 듣기 좋아요. 예. 비트 너무 좋은데? 제가 이 팀들의 예전 뮤직비디오나 음악들을 들어봤는데 지금 나온 이 곡이 이 팀에서 선보인 음악 중에 BPM이 그나마 제일 빠른 것 같아요. 하도 이런 느린 트랩만 하다 보니까 이런 곡을 들으니까 약간 좀 신기하네요. 네. 레인지로버 이 세대 차량 뒤에 트렁크에서 문 탁 열리는 거 멋있다. 간지네요. 분명히 저긴 돈이 들어있을 거야. 저 가방에는. 힙합 뮤직비디오를 몇십 년 동안 보면 대충 스토리 파악이 돼요. 분명 저기는 돈이 들어있을 거예요. 거봐요. 돈 들어있다고 했잖아요. 패션이나 이런 느낌들이 미고스랑 비슷하죠. 이런 막 목폴라틴데 여기 막 체인 이런 거 하고. 아, 미고스 자꾸 생각나요. 예, 이태리 미고스입니다. 발렌티노 같다. 발렌티노 패딩 같다. 아, 멋있다. 얼굴이 다 소두야. 와, 그러니까 이게 옷빨이 잘 맞지. 부럽다 진짜. 랩핑이나 전 곡의 전반적인 바이브가 영화의 날씨 같은 얼음장같이 차가운 힙합인 것 같아요. 잘 어울려. 너무 좋아요. 오! 뭘 나눠주네요? 옷 나눠준다. 옷. 플리마켓인가요? 갑자기 플리마켓이 되어버리네? 이 상황은 뭐지?
비트가 되게 세련됐어요. 괜찮은데? 간지로 시작해서 간지로 끝난 뮤직비디오였습니다. 이 다크폴로 갱의 다른 뮤직비디오도 보면 되게 볼만한 요소들이 많아요. 일단 모델 느낌이 나는 세 명이기 때문에 패션에 대한 이런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이번 뮤직비디오는 또 올 화이트로 맞췄네. 올 화이트 에브리띵이에요. 게다가 뒤에 레인지로버 세대를 그냥 딱딱딱 세워놓고 포즈 취하니까 아 그냥 힙합이네요. 힙합. 다크폴로 갱의 깜브리알레 아데소. 예,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찍어봤습니다. 뭐 알아들을 수 없는 가사지만 힙합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보면 꼭 가사를 알아듣지 않아도 아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,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어떤 내용의 가사이겠구나 하는 게 좀 유추가 돼요.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저희 24/7 칠린의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세 가지를 여기 오른쪽 하단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 들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